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자. 오늘 이 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냐? 우리가 예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누가복음을 푸실 때 인자로우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셨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 사실 예수님이 어린아이 시절에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아무데도 이것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세상을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다 떨어지고 그 모든 권세가 바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를 회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일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때이 아담이 주고 있는 의미는 곧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곧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아버지 밑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들로서 태어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왜? 그 피로 나를 낳아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이 곧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가 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을 보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첫 번째가 우리는 영적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12살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영적 나이를 먹을 때 먹을수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한 것처럼 자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 자라난다라는 것은 강건해진다는 것,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육에 대해서는 점점점점 죽고 영에 대해서 점점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나면서 생긴 것은 내 안에 속사람이 생겼어요. 이 속사람이 생겼는데 강건해지는 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면 생명으로 주어질수록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건해짐이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강건해짐이 무엇을 알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강건해질수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수록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대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확증시켜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더 굳게 박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뿌리를 굳건하게 박고 그래서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기둥이 집을 짓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터를 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터를 세우고 거기에 기둥을 내가 내 믿음의 기둥을 세웠다면 그 기둥이 굳건해지도록 뿌리만 박은 게 아니라 굳건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해진단 말의 의미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함이 없는 믿음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어떠한 것을 보아도 십자가의 그 구석 그 사랑이 내 안에 심지가 굳어지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굳어지면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예, 사랑을 알아간다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점점 더 알아가야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교회에서 감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영으로 그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식이 생기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어요? 제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라면 모든 설교를 들으셨다면 1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얼만큼 내가 아느냐 이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경험한 만큼 알아져.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 십자가의 그 구속에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준 자유함을 얼만큼 경험하느냐의 만큼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깊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길이가 어떠하고 넓이가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만큼 지식으로 안단 말은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자란단 말은 우리가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접목이 되어져서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완전히 통치함을 받을 때까지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내어드리고 알면 알수록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는 머리시에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통치권 안에 들어갈 만큼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근데 지혜가 어떡하라죠? 충만해진.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랬어요. 근데 누가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추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그 지혜도 보고 지식도 알고 그 보화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보화는 다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들어가 봐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지혜, 지식, 맛.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생명의 맛을 얼만큼 경험하고 누리시고 자유함과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자라나면 골로새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로 가득한 것을 내가 알아내야 하느냐 하면 교묘한 말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다른 지식으로 다른 지혜로 우리를 구원이 아닌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교묘한 말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자라날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어떠한 말에도 속임을 당하거나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지식에 충만,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충만해질수록 옛사람과 옛 행위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참 진리의 말이 아닌 거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말만 하고 사는 것, 거짓말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 탈리는 말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다면 주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나를 지으신 이 형상을 점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입고 지금 12살이 된 아이 예수님을 보면 자라났다 그랬어요. 우리도 자라나야지. 자라나서 어디까지 지금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2살이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언제 나아갔어요? 유월절에 나갔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유월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되어지고 그 규례를 행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면서 다 했다. 그리고 부모는 다 가고 일행은 다 갔는데 아이 예수는 아직 성전에 남아 있더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왜 나를 찾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요 안에 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해서 거듭나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자라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자라나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임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셨습니까? 내 생각이 그 은혜 안에서 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받으면 예수님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과 땅을 잇는 단 하나의 길은 문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십자가의 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핏부림을 내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뭘 얻었다고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는 복음이죠.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 그래서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고 은혜 안에 충만함을 얻으려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라날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야지.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누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냐?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모른 만큼 입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참으로 주님, 내 목숨도 주님을 주겠다고 사랑을 모르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살리셨는데 그 사랑이 나를 죄 없다 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넘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하면서 저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올려드렸는지 주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내가 무엇이 간대.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이 간대. 이와 같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 주여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뭔가 더 새롭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초점이 있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가 더 무리가 저기가 더 무리가 확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저는 정말 너무나 외롭게 산 사람이에요. 내 편이 되어져서 내가 가면은 확 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입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외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나는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서 달려온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처음에는 남편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나의 목적이 뭐냐, 삶에 뭐가 되고 싶으냐? 현모양처. 그래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남편을 쫙 섬기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열심을 내고 아이에게 열심을 낸 것.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지난 세월을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은 나한테 무엇을 돌아보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돌아보겠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걸 돌아보겠어요. 예수님은 남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 일생을 걸고 사랑하고 모든 걸 던졌던 것을 버리라고 할 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나? 근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상처받고 속상해했고 우리 아이들이 속상해했어요. 엄마는 그것밖에 모른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로 알았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의 것 아무리 잘해줬어도 결국은 후회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내가 해준 만큼 기대치만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해준 만큼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내가 해준 만큼 너는 잘 따라오고 있느냐, 뭔가가 어떤 걸 기대치가 나로 하여금 실망감과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밖에 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 실망도 좌절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실 거를 믿고 가니 내 심령은 평안하더라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왜 나를 찾느냐. 이거 말도 안 돼. 부모를 따라갔어야지 왜 나를 찾느냐. 부모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모가 가다가 없으니 그를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성전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성전에서 그냥 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서 서로 묻고 대화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전부 이전에 육에 있었던 거기로 다 가 있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전부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 것은 예수님께 다 맡긴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살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과 달라요.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린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선생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들이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해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해요.
율법을 강요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를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7절에 그 듣는 자들이 다 지혜와 대답함에 놀랍다 그랬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때 이 유월절이 말씀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했는가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아마도 생각하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다. 귀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이 대답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는. 우리가 자랐으면 말씀을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때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또 그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던 나를 볼 때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그 앞에 가지도 못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3일 후예요.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내신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묻고 듣고 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와 대화하는 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나와 대화하는 자도 알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참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지혜를 점점 더 알아져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깊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고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아하니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계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30세, 그것도 어느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 이긴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도 그 정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이 충만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30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세례 요한이 오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는 잠잠히 그 모든 것을 기다리시며 율법 아래에서 부모를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뭐예요? 육체라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의 예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지배를 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기다리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그냥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자라나면서 사람이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 수 없도록 그냥 율법 아래에서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 가지가 잘 접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됐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 자라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생명을 받아 먹고 주님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주고받고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주고받아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말씀으로 주고받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주고받으면서 진액을 잘 받아먹고 빨아먹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생명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53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날마다 날마다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어요. 말씀을 무엇으로 먹어야? 생명으로 먹어야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만해져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 새 사람 말씀을 늘 먹고 자라나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의인이 되어져서 성전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나는 말씀은 뭐겠어요? 예수 십자가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주고받은다면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갈 때 주님과 점점 더 연합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연합된 자가 되어지면 어떤 믿음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나셔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점점 더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증인도 마찬가지죠. 들은 것, 본 것, 아는 것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거를 전해야지 잘못된 걸 전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가 경험을 해서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느면 그 아는 만큼만 얘기하시면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도 내가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갈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할 만큼 백성들은 분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아서 그 생명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육체에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권세를 가졌고 비록 생명을 가졌고 비록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잠잠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야 되면 그래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에 매여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는 율법 아래 죄인처럼 오셨고 죄인처럼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게 로마서 13장 말씀해요.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각 사람의 모든 그 위에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권세가 있는 자가 있으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하나님의 법이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상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 밑에 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권세 아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권세에게 순복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권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게 어떤 권세를 내 위에 두었다면 그 사람 앞에도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죄 아래 가두었다고 표현할까요? 바로 율법 아래 두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가진 사람대로, 갖지 않은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대로 모두가 죄 아래 두었어요. 그 이유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알아가고 더 은혜를 알아가는 건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만큼,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알아가는 만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고 순종하며 자라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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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예수님과 머리와 접목된 몸이 되어질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다 알아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다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 모든 것에 순복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키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여러분의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 가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진실로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났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서 강건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완전히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서 그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가 그렇게 주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알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구원을 다 받고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통일되게 하고 6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 그 이름의 찬송만 불러지고 감사만 올려질 수 있도록 구원을 맛보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지혜가 더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게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십자가에 그 말씀 안에 내가 더 거하고 예수님과 더 강하게 접목되어져서 그 생명의 진액의 말씀을 잘 빨아먹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주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는 그 머리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